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어제는 역대급이다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했던 하루였는데요. 거래대금도 역대급, 또 하락 종목도 역대급이었던 하루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실적에 더 집중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도 140개가 넘는 리포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부분 그룹주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LG그룹주의 실적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디스플레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과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좋지 않은 2분기를 보냈습니다. 매출은 현재 전년 대비는 7.5% 증가한 4조 7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고요. 다만 영업 적자가 여전히 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8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후로 현재 구조적인 디스플레이 전방 시장의 부진이 아직까지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프를 보시면은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영업 적자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4분기부터는 LCD 판가의 반등이 나와주고 OLED 패널 출하와 관련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신제품 OLED 패널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다만 리스크로 여전히 작용되고 있고요. IT 기기 수요 둔화 지속 등을 고려했을 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00원 선을 제시해줬는데요. 전장에서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2.63%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3,340원 선에 맞췄는데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는 어떠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67% 하락한 13,250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그룹주의 또 다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 보도록 할 텐데요.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고 다만 3분기부터는 계절성을 띠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2분기의 매출액은 3조 9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84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94% 크게 하락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사업부별로 봤을 때는 현재 광학솔루션 쪽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도 2분기 광학솔루션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폰 14 시리즈향 출하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비수기 가동률의 저하에 따라서 결국 광학솔루션 쪽은 소폭으로 적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몇몇 부품의 수율 차질로 인해서 매출 일부가 4분기로 실적에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가 됐을 때는 광학솔루션 쪽에서 큰 폭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의 제품 경쟁력과 수익성은 그래도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부분은 전반적인 이 밸류에이션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날에는 2.69% 하락하면서 27만 1,500원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했던 자리에서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